시기가 시기인지라 해외여행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고자 두 가지 동남아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드시네요. 전 개인적으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요리 셰프를 동원하라 MC 신다인입니다. 빼먹지 않고 하죠. 오늘도 구독자분들과 저의 요리 실력을 쑥쑥 향상시켜 주실 김기훈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셰프 김기훈입니다. 네. 네, 다인 씨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요리 꿀팁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셰프님 오늘 선보이실 요리는 어떤 건가요? 다인 씨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너무 좋아하죠.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지라 해외여행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고자 오늘 두 가지 동남아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요리일까요, 셰프님? 오늘 저희는 태국 한번 갔다가 베트남 찍고 돌아오겠습니다. 태국을 갔다가 베트남까지? 그렇죠. 이제 태국의 첫 번째 요리 만들어 볼 건데 붓바뽕 커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 또 게잖아요. 그럼 게로 만드시는 건가요? 원래는 소프트 쉘 크랩이라는 크랩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시중에서 구매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동원의 버킹 랍스터 제품 사용해서 더 간단하지만 훨씬 맛있게. 그럼 푸팟퐁 커리를 랍스터로 해먹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랍스터가 들어있어서 훨씬 더 고급지고 맛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한번 만들어볼까요? 제품 개봉부터 해볼 텐데요. 하면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서 있거든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반 정도로 다인씨께서 잘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칼질이 예술이에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튀김을 할 거니까 튀김 옷이 필요하잖아요. 네. 오늘은 바삭 튀김가루 사용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양파로 약간 깔끔함을 더했다라고 해서 이 게랑 양파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거든요. 아, 튀김가루에서 양파 향이. 네. 약간의 느끼함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튀김가루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양이면은 오늘 한 반 컵 정도? 반 컵. 얼음물. 얼음물? 준비하도록 할게요. 원래 튀김가루에 얼음물을 넣나요? 오늘 첫 번째 꿀팁인데요. 네. 튀김 바삭하게 하려면 얼음물 사용하면 훨씬 바삭합니다. 아, 오늘의 꿀팁! 튀김가루에 차가운 물 넣어서 살살 섞어줄게요. 이 튀김가루에 글루텐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성질이 온도가 높으면 많이 활성화가 돼요. 글루텐이 활성화가 되면 반죽이 바삭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휘핑하지 마시고 조금씩 살살만 건드려서 섞어주는 게 글루텐이 활성화가 안 돼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맞아요. 그래서 살살 섞어주면 튀김옷은 완성이 됐고요. 우리 기름은 동원 카놀라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그렇죠. 기름 둘러주시고. 근데 항상 이 기름이 튀길 때 적정 온도를 되게 헷갈려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온도계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으면은 그냥 나무 젓가락 넣어봐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네요. 네. 조금만 더 달궈지면 바로 튀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꿀팁이다. 젓가락이 튀겨졌어요. 뭐든 튀기면 맛있으니까. 온도 됐으면 튀김 옷 묻혀서 하나씩 넣어줄게요. 집에서 이 정도 튀김이면은 기름도 많이 필요 없고 깨끗한 기름에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튀김을 두 번, 세 번 튀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두 번 튀기면 더 바삭하고 세 번 튀기면 더 바삭해져요. 팬에서 두 번 튀길 필요 없이 살짝 빼놨다가 놓으면 두 번 튀기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공기와 닿게 해서 한 번씩 더 넣어주시면. 다 튀겨졌으니까 타올에 올려서 기름 살짝 제거해두도록 하고요. 네. 이쯤에서 한번 시식을 해봐도 되는지. 근데 굉장히 뜨거우니까. 네. 제가 이것만 살짝 먹어볼게요. 헐. 세상에. 와, 정말 맛있어요. 와. 뜨거. 네, 이렇게만 먹어도 간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인 씨가 뜨거운 걸 잘 드시나.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옐로 커리 페이스트부터. 카레 가
다루는 거죠? 가루를 여러 가지 향신료랑 같이 페이스트 형태로 빻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없으시면 분말 카레로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게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피쉬 소스, 그리고 얘도 한 큰술. 그다음에 설탕. 설탕. 넣어주시고 한 작은 술 굴소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굴소스가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남프릭바오라고 하는 아마 태국 고추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릭바오요? 네. 없으시면 그냥 우리나라 고추장 아니면은 약간 땅콩 버터 같은 거 살짝 넣어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코코넛 밀크. 이게 코코넛 밀크예요? 네. 지금은 조금 굳어 있는데 열 가하면 금방 녹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코코넛 밀크. 잘 섞어주시고 네. 마지막에 달걀. 제가 또 달걀을. 훌륭합니다. 달걀까지 섞어주면 소스까지 이제 끝났고 네. 자, 이제 채소, 마늘 두 톨, 꼭지 제거하시고 네. 으깬 다음에 굵게 다져서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샐러리는 단식기 양보하겠습니다. 샐러리는 어떻게 자를까요? 단식 마음대로. 근데 샐러리가 또 코리아에서 씹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이 네. 들어가야 약간 태국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씹히지 않게 살짝 잘게 살짝 잘게 어슷 썰고 싶었는데 이건 제가 어슷 썰기를 해드릴게요. 얇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팬 달궈지면 샐러리와 마늘 먼저 네. 기름에 조금 향을 낼 수 있는 재료들 먼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채소 다 넣어줄 거고 되게 색감이 알록달록해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동남아 요리 특징이 진짜 컬러풀한 게 되게 특징이고 되게 만드는 거 쉬운데 딱 담아두면 되게 화려해서 예쁠 거예요. 네, 굉장히 화려해요. 소스 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푸푸콩커리를 먹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게껍질을 단단한 걸 쓰는 음식점에서는 이 소스를 먹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밥을 비벼 먹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버킹 랍스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 비벼서 여기서는 불 약한 불로 조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쓸 밥은 센쿡 흑미밥. 약간 좀 컬러풀하게 하기 위해서 팝콘커리에 어울리는 색깔을 또 맞추셨네요. 달걀 익으면서 약간 익어가는 거 보이죠? 네. 불 끄고 센쿡 흑미밥도 오, 맛있겠다. 약간 이런 컬러가 들어가야 조금 더 태국태국하죠. 굉장히 밥이 잘 됐어요. 근데 튀김을 버무리지 않으시네요? 저는 위에서 부어 먹는 걸 좋아해서. 아, 찍먹하세요? 그쵸. 너무 좋아요. 모자라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소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푸푸콩커리 비주얼이다. 여기에 고수. 고수. 입만 뜯어서 태국입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대로 하시면 개 손질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쵸. 그리고 이 더킹 랍스터로 해서 좋은 게 원하는 만큼 랍스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항상 같이 먹으면 개가 모자라잖아요. 싸우거든요. 그쵸. 오늘 사이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셰프님, 베트남 음식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베트남 요리는 분짜 혹시 아시나요? 저 분짜를 정말 제 최애 음식이거든요. 오늘 분짜 집에서 만드는 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쵸?